세계 21개국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는 턴투어드 부산 추모식이 11일 오전 11시에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육군 17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항에서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육군 17사단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와 훈련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테러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동고동락했던 전우들과의 전우회를 지키기 위해 전역을 연기하고 호국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 육군 구사단의 강정규, 정현수 병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턴투어드 부산 행사가 11일 오전 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턴투어드 부산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국제 추모식입니다. 뜻깊은 행사 소식을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턴투어드 부산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일 11시에 맞춰 세계 21개 국가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행사입니다. 추모식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13개국 유엔군 참전용사와 가족 93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참석자들과 일반 시민들은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했습니다. 묵념하는 동안엔 행사 최초로 19발의 예포도 발사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묵념을 2007년에 처음 제안한 빈센트 커티니 씨는 인사말에서 참전용사들의 정신을 많은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이어받길 기원했습니다. Yet most of those back home don't realize that their own country sent soldiers here so long ago to fight in one of the most terrible wars imaginable. But we all hope when our comrades turn toward Busan in their home countries, some of the younger people might come to know that young men and women, just like them, came to Korea in pursuit of mankind's highest ideals, and that they fought here and they died here with nobility for a people they never even knew. 캐나다 참전국 대표로 참석한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 의원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한 감동을 실었습니다. Republic of Korea, the proud democracy it is today. So may each of you put the war at rest in your hearts. Today, you can be proud of the thriving nation of more than 50 million people. And the millions of Korean people of people of Korean descent who live around the world who have achieved success standing on your shoulders. We are eternally grateful and know that we are part of your legacy. 이 행사는 2008년에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됐고 2014년에는 참가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국제적인 추모 행사로 확대됐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에서 최근 북핵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와 국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6.25 전쟁과 같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왔듯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도 지방보훈청 주관으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얀 그레브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주한미군 관계자, 참전용사들이 11시 정각 일제히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또 추모식을 하루 앞둔 10일에는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유엔군 전몰장병 2,300이 전원을 호명하는 롤콜 행사가 묘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해군본부가 엄연성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계룡대 대강당에서 해군 창설 7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1일 열린 기념식에는 해군본부 장병과 군무원,
한명수 7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엄연성 해군 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적과 싸워 이기는 필승 해군, 상하가 소통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해군, 당당하고 믿음직한 해군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해군 전 부대는 부대장 주관으로 창설 기념식과 함정 공개 행사, 안보 초빙 강연 등을 통해 해군 창설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영해의 수호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울산급 차기 호위함의 1단계 사업 중 마지막으로 건조된 광주함이 10일 취역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에서 열린 취역식에는 전투훈련 단장과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해군과 광주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은 전술 함대지 유도탄과 함대함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들을 탑재해 우수한 전투 능력과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의 전력화 평가를 거쳐 해상경계 임무 수행을 위해 내년 3월 실전 배치됩니다. 광주함 총원은 함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준비된 광주함,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승리를 안겨주는 광주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주함의 취역으로 울산급 1단계 도입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한편 2단계 사업 선도함인 대구함은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대테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17사단을 비롯한 군 전력도 현장에 투입돼 테러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 수십 척의 국제선박과 1,500여 명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인천항. 이날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인 인천항에 테러범이 잠입해 복합적인 테러를 저지른 상황을 가정하고 열렸습니다. 배에서 내린 테러범이 버스에서 자폭 테러를 감행하며 시작된 훈련. 신속한 신고로 소방대와 경찰, 군이 즉시 출동해 주변 경계와 환자 이송, 현장 조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17사단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대테러특임대가 여객선 내 추가 폭발물을 수색하기 위해 작전을 펼칩니다. 이어 테러범들이 버스를 탈취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등 추가 테러를 이어갔지만 경찰 특공대와 구공수 특전여단 대원들의 합동작전으로 결국 제압당합니다. 대테러 유관기관 12개와 250여 명의 대원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인천시의 테러 대비태세와 공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한 상황 판단과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17사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와 훈련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테러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군인으로서 완벽한 임무 완수와 전우들을 위해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구사단 강정규, 정현수 병장으로 전역을 연기하고 호국훈련에 끝까지 참여함으로써 신안보 세대의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국가가 저를 필요로 하고 부른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국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육군 구사단 도깨비연대 강정규, 정현수 병장. 이들의 전역일은 11월 1일과 11월 7일. 하지만 두 병장은 본인들의 전역을 연기하고 부대원들과 함께 호국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강정규 병장은 지휘부 차량 운전병으로 호국훈련 기간과 전역일이 겹치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역을 연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호국훈련을 후임병사에게 물려주면은 후임병사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이 지휘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완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한 건의 사고 없이 임무 수행을 하며 굳은 일도 도맡아한 강 병장을 전역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병사로 평가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전역을 연기한 강정규 병장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또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색중대에서 근무하는 정현수 병장은 전우들과 호국훈련을 함께하기 위해 전역을 연기했습니다. 정병장은 통신병으로서 완벽한 임무 수행은 물론 후임들의 멘토 역할을 할 만큼 활발한 성격으로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떠한 임무를 주었을 때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저는 보고 아, 이 인원 같은 경우에 타의 모범이 되겠구나. 부대 사랑이 남달랐던 정병장에게 전우들과의 헤어짐은 아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수색중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힘든 훈련, 그 다음에 고난 이런 걸 발판 삼아서 바깥에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수색중대! 현수야, 전역해서도 군대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들, 그리고 너가 전역을 연기해서까지 훈련에 임하는 그 자세 절대 변치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사랑한다 현수야! 사랑해! 임무환수와 전우를 위해 기꺼이 전역을 연기하고 훈련에 참가한 강정규, 정현수 병장. 그들은 신안보세대의 굳건하고 믿음직한 군인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국방부대 화이팅! 도깨비연대 화이팅!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지난 10일 창원 상남초등학교에서 6.25 참전용사 모교명패 증정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6.25 참전용사와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애국충정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25 참전용사 모교명패는 상남초등학교 20회 졸업생 안수택, 24회 졸업생 김명곤 참전용사 등 5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군 39사단 문병호 사단장은 3년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의 기둥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클린턴이 전국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 인단으로 선출하는 미국 특유의 대선 방식에 따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지난 6월 브렉시트로 확인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던지는 변화와 충격파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진행되어 온 상당수의 국내 정책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가 언급한 사안들이 실제 정책화될 경우 이는 2차 대전 종식 이후 가장 큰 대외 정책의 변화를 불러올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다른 나라들과 공정한 관계를 맺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전후 미국 대외정책의 한 축인 자유주의 사조는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를 기초로 전임 오바마와 차별화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북미 자유무역 협정 역시 상당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내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현격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가을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도 서둘러서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오랜 협상 끝에 도출한 이란 핵 합의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동에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 글로벌 동맹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한국, 일본, 나토에 대해서 무임승차론을 적극 제기하여 동맹국들을 크게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보다 많은 역할과 부담을 지우려고 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글로벌 동맹체제 이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축소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군사동맹과 FTA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온 한미 관계에도 역시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와 동맹 역할 확대로는 우리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구체화될 경우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금의 확대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경우 우리의 국방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놓고도 북미 직접 대화와 전례 없는 압박이라는 상충된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조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재편될 국제 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중간정산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통행료 지불 방식이 훨씬 간편해지죠? 네, 11일부터 통행료를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작되는데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총 8개 민자고속도로가 해당됩니다. 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상시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은 지난주와 같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토요일 지방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2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반 차로로는 5시간 40분, 버스 전용 차로는 5시간 10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 안성 구간 많이 막히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발안에서 서해대교 구간 약 20km 정도 정체가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안산 신갈 호법 부근 지나실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일반 차로로 이동하신다면 6시간, 버스 전용 차로라면 4시간 50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안성 판교 일대 가장 혼잡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평창 여주 마성터널 부근 가장 막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춘천에서 서정 구간 총 20km 정도 밀리겠습니다. 네, 11일부터 제2 영동고속도로인 광주 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됐죠. 네, 경기 광주와 원주를 잇는 고속도로인데요. 강원도 이동 차량이 분산되어 영동고속도로의 정체 상황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여부였습니다. 11일 오전 11시에 턴투어드 부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1개국이 함께한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더 많은 세계인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적인 추모 행사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